미니진 경영권 탈취 의혹을 터트린 하이브가 미니진의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미니진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서는 것 같은데요. 기자회견 이후 하이브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과거 아티스트에 대한 논란, 음원 사재기 의혹과 사이비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여러 의혹도 많지만 미니진이 하이브에서 미운털이 박히게 된 이유로 이번 경영권 탈취 의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이미 하이브와 어두어가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 이미 많은 분이 알고 있어서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비 의혹에 대해 보면 현재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퍼지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여자친구 해체 이유와 연결되는 요소에 대해 의혹을 사고 있는데요. 여자친구의 마지막 앨범 수록곡인 마고의 제목이 해당 단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종교적 의미의 용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단월드는 마고라는 신을 숭배하는 사이비 집단이고 하이브엔 단월드를 연상시키는 노래와 뮤비, 그룹명이 사용하고 있는 점, 그래서 하이브는 단월드를 숭배하는 사이비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미니진의 기자회견에서 카카오톡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뉴진스 곡 중 OMG 뮤비로 협박당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OMG 뮤직비디오 제작은 돌고래 유괴단에서 담당했고 하이브의 사이비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돌고래 유괴단의 감독은 OMG의 뮤비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뮤직비디오의 어느 부분에서 실화 바탕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노래 부르는 여자들이 정신병자들의 곰 나오고 정신병원에서 유일하게 안 미친 정상인이 탈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면마다 각각의 의미를 상징해서 넣어둔 거였다며 뮤비 속 곰은 단월드를 표현한 것이며 다니엘은 성경 속 인물이며 단월드에게서 멤버들을 구원할 인물이며 나머지 멤버는 단월드의 신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월드가 위치한 신도림역이 나온다는 점 등을 들며 사이비 종교로부터 벗어나려는 뉴진스 멤버들이 그려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곳곳에 단월드와 연관된 내용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소속 그룹 중 유일하게 뉴진스만 팬들과의 소통 어플로 위버스가 아닌 뉴진스 전용 소통 어플 포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주 위버스 마인드는 단월드의 법인 이름이 뇌새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뇌새김 학습기기 위버스 마인드는 소통 플랫폼 위버스와 영어 스펠링도 다르고 감리교와도 업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기독교와 관련된 아이돌은 카차 없이 배척하는 회사 특성이라고 말하며 모든 퍼즐이 다 맞아떨어질 수 있냐며 그중 여자친구가 마녀 포지션의 그룹이 된 이유로 멤버 전원이 기독교라서 그렇다며 방시혁이 다니엘 싫어했던 것도 기독교 이름이라 싫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진스 악플 계정을 들어가 보면 마그네틱 뮤직비디오에서 예술한 부처 사진 뽑아서 커터칼로 죽죽 긋고 있는 장면이 등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일리스의 데뷔곡 제목 마그네틱이 공교롭게도 단월드의 자가 명상책 제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 지도자 모집한 다음에 그 사람을 복사해서 빼앗으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게 단월드의 교리라고 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창작물을 복사당하고 빼앗긴 미니진의 현 상황과 무섭게 맞아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 하이브 엔하이픈의 페이트의 노래 가사를 보면 일반적인 아이돌 노래 가사와는 뭔가 다른 분위기라며 구원, 형벌, 간청, 권능 등의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브에서 진짜 나에 집착하던 이유를 엔팀 소개가 엑기스라고 말하며 엔팀은 다양한 9명의 멤버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계를 연결하고 팬들과도 이어질 뿐 아니라 팬들도 서로 연결된다. 또한 운명 공동체로서 더 나은 나로 성장하기 위해 개개인의 에너지를 결집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의미를 갖는 그룹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이는 단월드의 핵심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룹 투바투의 데뷔곡 머리의 뿌리 수사는 단월드 일지 희망 편지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바투는 명상법에 대해 말하며 연습 전마다 항상 명상 스트레칭을 한 후 연습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명상 영상이 단월드의 자성 명상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멤버가 다녔거나 현재 재학 중인 학교가 이 단체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니진이 최근 기사회견에서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방시혁이 에스파 밟을 수 있죠? 왜냐면 저한테 뉴진스 만들면서 느닷없이 12월 2일에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 저는 에스파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누구를 막 이렇게 뭐 밟고 막 이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의지를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하하 그냥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저랑 치현님 사실 결이 안 맞는 거죠. 그냥 처음에 저한테 막 성덕이다 막 뭐다 막 이랬을 때는 전 진짜 부처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왜 말이 안 맞고 저한테 표리부동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무서운 여자겠죠. 왜냐면
너무 그냥 이런 말을 그냥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전 그냥 해요. 근데 그의 주변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발언도 단월드랑 연관된 게 확실하다며 성경에 나오는 악인 뱀을 때려잡는 컨셉이 에스파 블랙맘바고 출애굽기 신명기 9절에서 광야는 기독교에서부터 파생되었다고 광신도인 방시혁 입장에선 얼마나 눈에 가시였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네진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들이 이상할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기자회견 후 미네진이 유일하게 출연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단월드를 패척하는 방송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에서 유일하게 미니지는 단월드를 믿지 않고 뉴진스와 함께 하이브에서 탈출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밑보일 대로 밑보여버려서 현재 이사달이 난 것으로 추측한다고 하며 미니진과 뉴진스 대 하이브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하이브 이니셜의 뜻이라고 돌아다니는데 뇌에 집착하는 단월드와 또 연결된다며 하이브를 풀어서 보면 힐링 요가 브레인 에듀케이션 즉 단월드의 뇌교육 명상 기업을 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대표 아티스트 방탄소년단과 단월드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진격의 방탄 가사 중 명치에 힘빡 주고 단, 전, 후, 흡 이라는 가사에 이 단체의 상징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 멤버 중 멤버 진을 제외한 모두 단월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 사이벌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에 의문을 가졌는데요. 이 학교의 설립자 이승헌 전 총장은 단월드의 창시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올라오던 글 중에서 하이브 아이돌 팬 중 몇몇은 이미 암암리에 알고 있었다며 2021년 3월 15일 작성된 글과 2022년 5월 20일 작성된 글을 보면 이미 하이브가 사이비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정말 단순 열등감으로 주가를 1조씩이나 날려가며 미니진과 싸움을 벌였을까? 라며 왜 미니진 죽이기 언플은 3일 내내 도배가 됐는데 하이브 사이비 논란 터진 것은 온커뮤가 난리가 나도 기사가 전부 막혀있을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 1조씩이나 날려가며 미니진 하나 죽이겠다고 달려든 하이브 과연 미니진은 기자회견이라는 변수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의혹을 품었습니다. 또한 2017년 사재기 의혹을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하이브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마케팅팀에서 앨범 마케팅을 위해 홍보 대행을 의뢰하였지만 성과 없이 일회성 프로젝트로 마무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모 씨가 부적절한 마케팅 자료에 대해 돈을 주지 않으면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마케팅 담당자는 당시 방탄소년단이 막 뜨고 있을 시기여서 이러한 논란 자체만으로도 이미지에 피해가 갈 것이라고 우려해 직접 해결을 시도하였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태임을 깨닫고 회사한테 알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피키트는 즉시 경찰에 신고 후 수사 끝에 이모 씨는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며 빅히트 당사로서는 숨길 것이 없었기에 사건인지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도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금액이지 회사 차원에서 이모 씨에게 금전을 지불한 적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당시에는 음원 사재기는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결문에는 편법으로 기술되었으며 이후 2016년 3월 음악산업진흥법 개정 이후에야 음원 사재기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불법 행위입니다. 2015년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최종 판결 결과는 2017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은 최근까지도 수면에 떠오르지도 않았고 판결문을 뜯어본 언론이 하나도 없었다며 하이브와 언론 커넥션이 있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한 이도 있었습니다.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판결 결과에 대해 하이브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은 내용을 참고하여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에 언급했던 사이비 의혹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단지 추측성 내용이지만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 주술 보러 다닐걸요. 그 사람들이 구슬 하니까 저한테 몰아붙이는 걸 거예요. 자기들이 하니까. 원래 자기가 안 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해당 내용들은 현재 온라인상에 돌고 있는 추측이지 사실이 아님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논란의 하이브, 소스뮤직, 빅히트뮤직에서는 아티스트를 향한 명예훼손,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 조롱과 비하 등 아티스트 권익을 침해하고 평판을 저해하는 악성 게시글이 다수 감지되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들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비 논란과 관련해 뇌새김에서도 최근 자사 및 서비스 관련해
무분별하게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무근이며 해당 내용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 중이라는 공지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대형 엔터테인먼트의 회사이다 보니 논란의 스케일도 남다르네요. 게시글들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수집을 통해 증거자료로 채증되고 있다고 하니 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